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을 정리하고 다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작성 교부가 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방법, 위반 시 제재.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누구에게 하냐면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된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쌍방. 에게 교부는 해야 됩니다. 설명은 일방에게만 하면 되고요. 자,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된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 없습니다.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다. 자, 이걸 보고 먼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25번입니다.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9가지가 있죠. 이제 이거, 이달, 다음 달 강의 끝나면 요약집 강의에서 이거 암기 프린터 내드립니다. 요약집 뒤에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토지 용괴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되는 사항 맞고요. 니언어에
확인 설명서 4본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했는데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원본, 4본,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5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D것은 땅의 물을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동그라미 하시고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딱 두 개만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리얼 소속공인계사가 확인설명 잘못하면 자격정지 개업공인계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27번.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네, 토지. 토지면 3의 서식이죠? 3의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 요거는 1,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관리주체 위탁관리인지 자체관리인지 이런 걸 체크하겠죠. 그래서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리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1, 2, 3의 서식 모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 접근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까지 설명해야 되고요. 기재해야 되고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하면 되고 2의 서식은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의 서식 토지니까 도로, 대중교통 이거는 기재를 해야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게 도로, 대중교통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1의 서식은 기억은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 그 다음에 리언은 1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공법상 이용제한 1, 2, 3의 서식에 해당되고요. 접근성 등 입지조건 1, 2, 3의 서식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기재해야 될 사항. 니언하고 디귿은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니언, 디귿은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니언은 1의 서식, 디귿은 1, 2의 서식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이 좀 어렵죠. 기출문제가 아니어서 좀 어려운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 설명하라는 말 없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X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다만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봐야 되니까.
4번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적공부상 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 표시사항은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사항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지적공부하고 다른 경우.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판례고요.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민법 내용입니다. 4번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상권, 법정지상권도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에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안 됩니다. 민법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그 휘우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내용인데요. 이 건물, 토지, 토지도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갑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366조고요. 임의 경매는 366조고 임의 경매 외에 강제 경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다만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 신축에도 그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입지조건 답 1번인데요. 공원은 입지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원 입지조건이죠? 숲세권 요즘 아파트 이름 보면 포레스트 이런 거 많이 짓습니다. 포레스트 숲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숲세권, 공세권 이런 거에서 입지 조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1회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5개만 있다. 도대주, 교판. 2회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도대주, 3회의 서식은 도대 3개만 있다. 따라서 공원은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입지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4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 그리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이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5개월로 약정할 수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예.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과 을은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폐기했다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 2주 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공개해야 될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네, 포함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게 특상태 조건 공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벽면, 바닥면 상태, 입지, 환경조건, 권리관계, 단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을 공개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있는데요. 공시지가. 단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110페이지 5번.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서 개업공개사 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고요. X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을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병의 성명,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주소, 저당권자 정의 주소, 저당권자 주소 공개할 필요 없죠.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특상태, 조건, 공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 을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희망지역, 희망가격 이거는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의뢰인이잖아요. 취득의뢰인, 매수의뢰인이기 때문에 매수의뢰인한테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누구 거 취득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거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하고 할 기역, 리얼은 매도, 임대의뢰인하고 할 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똑같은데요. 법정서식을 보시면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매수인, 임차인하고 하면 희망지역, 희망가격 이런 게 되겠죠. 니언,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일반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 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 준 세 가지, 네 가지죠.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에서 X고요. 그 다음에 5번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공개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를 해야 되죠. 7일 이내에. 일반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을 기업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 안 해도 된다. 니은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5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과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인데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5개, 답은 5번인데요. 기역,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예정 금액은 공통적 사항입니다. 근데 바닥면의 상태는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 사항이지만 공개해야 될 사항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암기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전속 중개계약 필요적 기재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특상태, 조건, 공금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두 개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116페이지 14번. 전속중개계약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한 것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당사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11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 풀지 말고 한두 문제씩이라도 한 파트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련해서 한 문제라도 풀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패턴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이라도 좀 풀어서 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